자, 여러분들 3일 동안 또 긴 휴방을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4월 17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주제를 미리 좀 선별을 해놨습니다. 자, 위에서부터 쭉 볼게요. 자, 코첼라부터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첼라부터. 자, 르세라핌. 코첼라가 뭔지부터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코첼라란 무엇인가? 코첼라란 이 저 지구촌에 있는 그 모든 예. 그 팝, 전 세계 팝 시장 영향력 있는 예. 정말 그 동서양 다 합쳐서 하는 그런 큰 행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많은 그 래퍼, 가수, 뭐 아티스트들 다 나오는 곳이 바로 코첼라입니다. 전 세계 이제 그 팝 페스티벌이죠. 예. 그래서 여기 진짜 정말 내노라는 그런 가수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거기에 또 우리나라 또 굉장히 또, 국위 선양하는 그 국내, 예, 가수들.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 코첼라 무대에서는 이 가수들이 결국은 그 나라의 어떤 수준을 보여주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흘러가요. 예. 페스티벌이지만 결국은 이제 한국 대표, 뭐 미국 대표, 뭐 영국 대표 요런 느낌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무대가 굉장히 아티스트들에게는 꿈의 무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게 바로 코첼라예요. 이번에 르세라핌이 코첼라에 초청이 됐습니다. 예. 저번 코첼라는 블랙핑크였어요. 블랙핑크가 저번 코첼라는 찢었어요. 라이브도 너무 준수하고 음악 수준. 그러니까 YG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그 실력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 기획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3, 4 체제일 때 SM, YG, 저 JYP 요 3파전일 때 근데 거기에 이제 하이브까지 더해졌죠. 르세라핌이 어디 출신이냐면은 저 하이브죠. 하이브 산하의 그 저 소속사일 거예요. YG 아닌가요? YG. YG 플러스는 뭐예요? 하이브 레이블 밑에 있는 소스 뮤직. 그쵸? 네, 소스 뮤직. 저기 하이브 산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멤버 하나하나 전 잘 몰라요. 예. 네. 김채원밖에 모르겠어요. 예. 네. 뭐 도도독 그리고 뭐 가끔씩 쇼츠에 나오는 그 김채원 영상들 보고 대단하다 생각을 했거든요. 자, 르세라핌의 이번 코첼라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슨 논란일까요? 자, 일단 르세라핌이 이 코첼라에 초청이 돼서 루이비통에서 만든 특별 제작 의상을 입습니다. 예. 그래서 한껏 기대감을 올려놨죠. 예. 그리고 해외에 또 이렇게 르세라핌 팬들이 또 이렇게 있어요. 경비행기가 날아가면서 자 사쿠라 더 월드 예. 코첼라 머치 품절, 팝업도 품절. 그래서 한껏 기대감을 올려놨습니다. 저거 새로 고침 한번 해주죠. 뭐요? 채팅창 굳었어. 새로 고침.
왜 이래 채팅창 새로 고침했는데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들어보시. 어, 채팅창 안 올라가네? 일단 진행하시죠. 일단 진행합시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뭐 저 코첼라 무대에서 뭐 이런 그 퍼포먼스도 나왔습니다. 뿜! 타일러라는 가수, 예. 이렇게 캠핑카를 뚫고 이렇게 나와서, 예. 규모가 엄청난 무대입니다, 이게 바로. 예. 자, 코첼라 르세라핌. 이번에 논란이 된 것은 사실 이 장면들 때문입니다. 보시죠. 아하, 그 르세라핌 메보가 누구예요? 피처는 없는데 윤진. 윤진이 메보다. 네. 허윤진. 윤진 채원. 자, 허윤진 라이브. 평소 노래 실력이 어떤지부터 이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노미네이트가 되었던 오페라의 유령 연기를 혹시 한 번만 보여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짧게.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짧게. 그 눈물의 여왕 저기 닮았다 배우. 김지원이요? 김지원 느낌 좀 나는데? 리무진 서비스에서 처음으로 오페라 연주가 울려 퍼지겠네요. 잠시만요. 너무 오랜만이라. 오, 잘한다. 성악이 베이스인가 봐요. 성악 그 기반인가 본데. 굉장히 잘하네요. 잘하네요, 허윤진. 오디션 곡 아델의 When We Were Young. 이걸 불렀어요? 저 가요 발성도 좋네요. 예, 실용음악도 잘하는데요. 많이 갖춰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걸그룹. 근데 요즘 워낙에나 아이돌 시장 자체가 이제 정말 육각형 형태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뭐 아이돌 하면은 아이돌은 실력이 없다. 예전에 약간 그런 그 편견이 있었죠. 예, 예전에 그런 그 아이돌에 대한 안 좋은 프레임 편견이 이제 깨진 지 꽤 됐다고 생각해요. 그죠? 예. 아니 뭐 저기 뭐야. 지금 4세대 아이돌 중에서도 저 여자아이들. 여자아이들 한 3.5세대 정도 되려나? 예. 네. 아이들은 3세대나? 3세대죠. 근데 저는 여자아이들 뭐 좀 지금 이제 그 주제랑은 좀 다르지만, 야, 전소연 뭐 미쳤더만요. 그 초반에 그 고음 지르는 부분. 와, 이런 고음을 뽑아내는 이 여자아이들의 전소연. 작곡되죠?
춤대죠? 랩대죠? 노래대죠? 예. 인성대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그 육각형에 가까운 이런 그 아이돌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제 아이돌이 무시받을 수가 없어요. 더 빡세요. 예. 그 기성 가수들의 그 면모보다 더 뛰어난 면모들을 어린 나이에 장착을 다 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거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 여자아이들 전소영 같은 경우는 원래 메인 보컬도 아니에요. 본인 포지션이 메보도 아닐 뿐더러 랩인데 이 고음을 소화할 수 있는 멤버가 없어요. 곡 만들어갖고 야 얘들아 모여봐. 야 이거 초반에 이건데 니 한번 해볼래? 야 다 시켰는데 못해. 야 너네 이게 맞아? 정말 아 야 내가 할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잘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초반에 고음 지르는 부분을 자기가 하게 된 겁니다. 예, 저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뭐 호감이건 비호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팩트만 얘기하자면 잘하죠. 전소연은 정말 예, 지금 있는 아이돌 시장에 있어서 대단한 그 아티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아티스트죠 이제. 근데 이제 그 코첼라의 이 무대를 보면 이 친구 누구예요? 이 친구가 이게 누구죠?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카즈아. 카즈아. 르세라핌 카즈아가 카즈하. 카즈하. 아, 이 친구는 좀 그 라이브 연습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채팅창이 지금 안 올라가는 이유가 좀 모르겠습니다. 소개를 해도 안 되네. 뭐 서버가 터진 거야 뭐야? 그건 아니고 그냥 일시적인 버그인 것 같아요. 한번 새로 한번 지워버리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됐네요. 입맛에 맞춰가지고 요 정도. 오케이. 자, 카즈아, 예, 카즈아가 시작을 했어요. 예, 지금 굉장히 불협화음입니다. 예, 음정이 전혀 맞질 않아요. 르세라핌은 준비되지 않은 아이돌입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인기도 어마무시하고 4세대 아이돌 중에 3대장이 있죠. 예? 르세라핌 그리고 저 어디냐? 에스파이브. 어? 에스파이브. 예. 유진수도 있잖아요. 근데 에스파는 좀 뺍시다. 오케이. 아이브, 르세라핌, 뉴진스겠죠. 예. 자. 에스파를 왜 빼냐? 에스파는 사실 음원적인 성적으로 비비기가 힘듭니다. 넥스트 레벨. 예. 넥스트 레벨이 나온 지 꽤 됐어요. 예. 꽤 됐습니다. 뭐 스파이시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뭐 이제 뭐 컴백 준비 중이고 한 건 있겠지만 지금까지 딱 지금 기점으로 보면은 3대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뉴진스 르세라핌 아이브가 되겠습니다. 예. 에스파가 제일 실력이 좋다고요. 딱 말씀드릴게요. 그랬으면은 코첼라에 초대가 됐겠죠. 예. 저는 라이트 팬입니다. 그래서 라이트 팬이란 무엇이냐? 깊게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씨부리는 게 가능한가? 라이트 팬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 냉정하게 얘기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에스파는 이미 그 전에 코첼라에 갔다고요? 그렇다면 3대장은 르세라핌을 빼야겠군요. 22년도에 갔었군요. 예.
예, 그때가 한창 보여줬던 시기였기 때문에 정정하겠습니다. 자, 미안합니다. 사실 이 에스파의 그 열애설 때문에 좀 불핀보다 먼저 갔네 에스파가. 아, 불핑보다 먼저 갔군요. 예. 예. 왜냐하면 사실 카리나 때문에 카리나 때문에 자꾸 뭔가 이렇게 좀 개인적인 감정이 조금 담겼던 것 같습니다. 예,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카리나 때문이었습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정정할게요. 예, 카리나 때문이었습니다. 아. 자, 일단 본 주제에 좀 맞게끔 다시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카즈아라는 요 멤버가 부를 때 이게 음정이 전혀 안 맞아요. 이 친구 이제 메보죠. 아까 그 저 나왔던 예.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우와, 이거 누구예요? 화면은 이 멤버를 잡자면 다른 멤버인 것 같은데? 사쿠라, 카즈아인가요? 그러면 코첼라 무대에 있어서 이 주범, 범인을 찾아야겠죠? 르세라핌, 코첼라 범인 찾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허윤진은 기본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기본 빵은 쳤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사쿠라 카즈아가 되겠습니다. 요 두 멤버의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 이 두 멤버의 특징. 홍은채라고요? 우와, 저 부분은 홍은채가 한 거라고? 이거 누구 파트야? 우와, 김채원이라고? 아하. 이건 무슨 영상인데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야, 이거 거의 모모급인데? 음향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르세라핌은 르세라핌의 이번 코첼라 대참사는 전원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솔직히 메보도 다른 멤버들이 너무 못해서
그나마 기본빵 친 거라고 하지 사실 이거는 세계적인 무대에서 보여줄 만한 라이브 실력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매끄럽지 않았어요? 처음에 음 잡은 건 괜찮은데 올라가는 부분이 매끄럽지 않았어요? 이 무대뿐만 아니라 르세라핌 라이브 무대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좀 불안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하이브에서는 이런 그 가수라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 본질적으로 예, 모름지기 본질적으로 노래를 부르는 직업이기 때문에 본 실력에 있어서만큼은 그거는 어느 정도 갖춰놓고 이 시장에 내놨어야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대기 만성이라고 나중에 점점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점점 갖춰 나가고 다음 앨범 뭐 다음 앨범 때 더 좋은 모습 뭘 하겠지만. 사실 정말 가요 가장 그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때는 처음에 나왔을 때거든요. 그런 의미로 베이비 몬스터라는 그 걸그룹이 좀 비견이 되더라고요. 예, 베이비 몬스터 한번 라이브 한번 볼까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한 소절 불러보겠습니다. 베이비몬스터 YG죠? 아 역시 YG 믿음의 어떤 그게 있어. YG에서 내놓는 걸그룹들은 뭐 음원 성적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실력 하나만큼은 확실히 어떤 그런 믿음의 영역에 있어. You know what it is, everybody it is. Pull up in a ghost, pick up, pick up, ooh, vroom vroom. 니네 심장이 박동이 pop pop pop, pedal to the metal, click click click, put 'em up to the sky. You know what it is, everybody it is. Pull up in a ghost, pick up, pick up, ooh. 와. I'm on a mission. Don't need permission. No matter what I'm gonna make my own decision. I'm on a mission. 와. Don't need permission. No matter what I'm gonna make my own decision. 눈물 뜬 순간 피어나. All eyes on me. 불을 질러라. 눈물 뜬 순간 피어나. All eyes on me. 불을 질러라. You know what it is. 야, 역시 믿음의 YG구만. YG는 참 그 보컬적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야 21 때부터 해갖고 그지? 잘한다. 아일릿이 뭐야? 아일릿? 아일릿 또 잘해요? 아일릿은 어디 사나예요? 이게 뭐지? 내 심장이 근데 뭔가 뉴진스 같은데? 아 하이브야. 근데 이거를 보고 뭐 이렇게 가창력을 넣어놔면 안 되는 것 같아. 솔직히 이건 이지 리스닝 류의 노래잖아. 뉴진스처럼 이건 아니지. 뭐 이용성 가지고 뭘 라이브를 가지고 노네.
베이비 몬스터급은 돼야지. 아까 그거 뭐 저기 찰리푸스 그것만으로도 끝났어. 이 영상 보라는 게? 줘 봐봐. 방금 띄운 거야? 근데 베이비몬스터 데빌도 포천 나서봐야함 다 앉아서 부른다고 했잖아. 무대하면서 춤추면서 어떻게 소화하느냐고 중요하지 봐라.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좀 아니다. 아무튼 베이비몬스터가 정말 그 앞으로가 너무 기대가 되네요. 너무 잘하죠. 예. 이건 뭐예요? 뻑큐? 걸그룹 르세라핌이 코첼라 무대 이후 라이브 실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김채원의 남대 없는 손가락 욕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15일 김채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미국 가수 도자켓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문제는 도자켓이 영상에서 팬들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올리는 욕설 장면이 담겼다는 것입니다. 김채원은 비싸까진 아니더라도 도자켓이 코첼라에 섰으면은 논란이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전혀 갑자기 이 시기에 본인들에게 이게 좀 여론이 쏠린 것을 아는데 요 장면을 갖다가 업로드한 거는 코첼라에서 코첼라 무대야 이게? 아 그러면은 뭐 저기 그거지. 그 도자켓은 지금 엄청난 적인데 여러분들 그 걸그룹들의 지금 대한민국 이제 그 걸그룹 아이돌들 그러니까 가장 진보된 시장이 미국이잖아. 미국에서 도자켓은 원탑이야. 랩 잘하지 노래 잘하지 뭐 미쳤지. 도자켓은 퍼포먼스도 그러고 그 진짜 도자켓이 지금 영향을 많이 줬어. 그래서 이런 거 올릴 수 있어. 업로드를 할 수 있는데 파큐한 저것 때문에 이 시기랑 맞물려가지고 그렇게 약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수도 있겠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영상을 삭제했지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시청한 뒤였고 각종 커뮤니티로 발빠르게 퍼져나갔는데요. 하필이면 코첼라 무대 이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고 있던 터라 채원이 이 게시물을 올린 이유에 대해서 감론을 박이 벌어졌습니다. 팬들은 원래 김채원이 도자켓을 좋아했고 영상을 올린 것뿐 그리고 손가락 욕 장면은 영상의 일부분일 뿐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일반 대중들은 노래 실력 부족하다고 하니 손가락 욕이냐? 라이브보다 그 이후 대처 반응이 더 실망이다 등의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죠. 앞서 사쿠라 역시 무대 후기를 쓰며 무대에 선다는 것이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떠한 실수도 허용되지 않고 무대를 소화하는 것이냐? 누군가의 눈에는 우리가 미숙한지도 모른다. 하지만 완벽한 사람은 없고 어? 이거 진짜 사쿠라가 쓴 거야? 야, 이게 저 너무 실망인데? 맞아 이거? 무대에 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인가? 청중을 즐겁게 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무대를 완성하는 것일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다. 나는 이 무대를 그 누구라도 잊을 수 없는 멋진 하루였다. 즐거웠다. 곧 느낄 수 있는 무대라고 생각했다. 아 뭔가 저기 사쿠라 양이 너무 큰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페스티벌에 초청이 됐다라는 것은 전 세계적인 페스티벌에 나가가지고 코첼라가 어떤 무대라는 건지에 대한 그 인식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인기 있으니까 그만큼 뭐 얻어낸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다른 여기에 서고 싶은 얼마나 많은 그 그룹들이 있겠어. 아니 뭐 자기들끼리 뭐 저 뭐 수노래방 가가지고 뭐 저 뭐 코인 노래방 간 거야?
어? 자축하기 위한 거야? 콘서트야? 콘서트에서도 그렇게만 하면 안 돼. 뭔 생각으로 이런 글을 쓴 거야? 어? 아니 인정하고 반성하고 그러고 나 더 앞으로 좋은 모습 발전된 모습 보여주겠다고 해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지금 아니 나온 지 얼마나 됐어? 어? 데뷔한 지 얼마나 됐어? 야 이건 진짜 내가 가수 선배로서 내가 이제 가만히 못 있겠네. 이거 한마디 해야겠는데요? 이거 일갈 이게 좀 일갈 마렵네. 예.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야, 진짜, 이거 너무, 야, 말도 안 된다. 왜, 야, 이런 말을 한다고? 미친 거라고 하면 내가 좀 말이 심한 건가요? 몇 살인데? 아니, 이 무대, 좀, 그 정신교육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하이브, 야, 준비기간이 좀 짧았나? 윤군님 직계 후배 JYP MX도 봐주시죠. 야 JYP SM YG 3파전일 때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이브에서 내놓는 가수들 내놓는 이 아이돌들이 한 번씩 조금 이런 삐걱거림이 있네. 균열이 좀 있네. 어 하이브에서는 빨리 청학동 훈장 선생님을 저기 저 초빙하셔가지고 정훈 교육을 좀 시키고 하세요. 뭡니까 이게? 어? 자기들의 그 위치에 대한 책임을 느껴야 될 텐데. 뭐? 12년 차라고? 굳이 뭐 MZ까지는 내가 MZ 세대 뭐 이런 세대 운운까지는 안 하겠지만 야, 이 잘못됐다. 잘못됐어. 하이브. 왜 이래요? 완벽한 사람은 없고 지금까지 보여준 최고의 무대였다. 그건 변함없는 사실. 야, 나 좋게, 이거 어떻게 좋게 포장이 안 되는데? 다른 사람과의 비교보다 과거의 자신과 비교했을 때 지금의 내가 더 나아졌는가를 생각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의 기준점이 있는데, 과거의 나보다 난 조금 더 발전했다. 이게 내 최선이다. 라는 거야? 진짜 미안한데 이거 법규 영상이랑 같이 이게 연계가 안 될 수가 없겠는데? 법규 영상은 이 도자켓의 법규 영상은 뭐 팬이니까 그럴 수 있고 뭐 여러 어떤 그 시점으로 보면은 다양한 시점으로 또 볼 수 있는 거겠지만 뭐 크게 편견이 없다면 굳이 르세라핌을 안 좋게 보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 그냥 팬이니까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이랑 뭔가 맞물려가지고 약간 억까당하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아니 그 사쿠라가 이런 식으로 그 소감을 올린다는 것에 대해서는 연계가 안 될 수가 없겠다. 야 너무 심했는데 이거는? 야, 이거 진짜 좀 골 때린다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전부터 욕을 많이 먹었다고 하네요. 욕 영상 때문에 말이죠. 진짜 나 그런 말을 했다고. 저 따위 무대를 해놓고 자기는 최고의 무대였다 장담하는 게 어이가 없음. 진짜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원본이 뭐야?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르세라핌 홍은채의 고3 졸업 사건 원본을 확인해보자. 한참 학교 다닐 때? 아니 뭐 이거는 굳이 뭐 논란될 건 없어. 그러니까 자 지금 여론이 안 좋은 걸 틈타가지고 과거의 것들까지 가지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꾸 가지에다 살을 붙이는 행위는 악플러나 다름없는 행동이고 그냥 있는 걸로만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다른 영상이라고? 이거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영상이 또 뭐가 있는데? 야, 르세라핌 좀 이런 뭔가 빛나고 이 쇼츠로 인해서 재생성되는 귀엽고 뭐 스타의 모습들만 봐서 그러지 뭘 사람이 저 명이 있고 암이 있잖아. 명암이 있잖아. 근데 이 저 그림자진 모습들을 보니까 조금 다르게 생각이 또 되네. 이런 그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서로 학교가 다르니까 오늘 몇 시에 등교인데? 오늘 몇 시에 등교인데? 나는 11시 반 기록이야.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개꿀이네 하고 귀여워. 나 진짜 뭔 말이야? 초반에 이 얘기 때문에 친구들이 서로 학교가 다르다. 서로 학교가 다르니까. 오늘 몇 시에 등교인데? 오늘 몇 시에 등교인데? 나는 11시 반 기록이야. 아, 그 학업 중에 있는데. 근데 이게 아예 막 수학에서 영어가 나오면서 왜 내가 이걸 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 이걸 풀어서 뭐 할 거고. 그러니까 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냥 그 뭔지 알겠어. 나는 근데 억가가 맞거든? 억가가 맞는데 이런 구실도 주지 않았어야 됐어. 또래 애들은 힘들게 학교 등교하고 이러는데 저는 또 이렇게 이쪽 길로 일찍 들어서가지고 진짜 운 좋게 르세라핌에 들어오게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게 됐는데 뭔가 학업을 대체해서 이런 무대도 쓰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된 거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이 시간 헛되게 보내면 안 되겠다. 친구들은 학교 등교하면서 열심히 이제 또 학업을 하듯이 그만큼은 되지 못하더라도 나도 내가 주어진 지금 이 입장에서 난 정말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호감이지. 야, 근데 진짜 이거 뭐 이 논란뿐만 아니라 뭐 진짜 겸손한 게 졸라 힘들어요. 솔직히 말해서 편들어주는 게 아니라 어린 나이에 치기 어린 그 시기에 많은 관심과 그런 그 많은 것들을 취하게 되면은 겸손이 진짜 개빡세요. 네, 진짜로. 그래서 연예인 중에 그 제가 오늘 쇼츠에서 봤던 영상 있거든요. 파뮤에 나왔던 남자 주인공 누구야? 북치는 아저씨? 아 북치는 그 배우? 누구야?
관심이 관심이 뭐죠? 봉 역할은 봉 봉길이고 이도현. 아 이도현. 이 자식은 진짜. 아 이거 저 네이버에다 그 빨리빨리 좀 검색을 좀 해서 좀 저기를 해야지 볼게요. 네. 이도현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연예인병 안 걸리는 꿀팁. 거면에 보면 뺨을 때려달라고 그랬다고. 네 친구들한테 이제 그랬었는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아무 때도 없이 때리니까. 나는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맞고 왜 거만해졌어? 이거는 좋은 빌미예요. 네. 맞아요. 아 이거 얘기는 안 하고. 이건 뭐 좋은 빌미죠. 근데 저는 아직까지도 그걸 좀 계속 지키려고 노력하는 편이라서 지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친한 친구가 뭐 이제 있죠. 친한 친구가 3명 정도 있으면 이제 친구들한테 이제 선포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저 뭐야 내가 좀 거만해 보이거나 뭔가 그러면 바로 그냥 일가를 해달라 나한테. 뺨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런 게 중요하긴 하지. 그래 절대 거만하게 안 살려고 하는 거지. 되게 좋은 방법인 듯. 멋지다 도연아. 그러니까 이게 참 자기가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있는 위치, 그리고 그거에 대한 많은 사랑을 받는 것에 대한 책임감에 대해서 이번에 코첼라 끝나고 나서 이거에 대해서 다 모아갖고 한마디 해야지. 예. 훈령상이 있네? 이건 뭐야? 아, 저 못한 것만 짜집기 해가지고 매도하는데 굉장히 편협하다. 이거 안티들의 소행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아니? 이거 굳이 왜 봐? 저게 남았는데. 저게 남았는데 굳이 왜 봐? 자, 어쩔 수 없이 이 가요계 그리고 아이돌판 이 살 정말 그 이 살벌한 이 아이돌판에서는 당연히 비교할 수밖에 없는 거야. 누가 더 멋있는지, 누가 더 빛나는지, 누가 더 멋진 모습 보여주는지, 누가 더 고점을 갱신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지. 그런 의미로 블랙핑크가 했던 무대 한번 보실래? 어우 시원해. 야 이건 진짜 그 팬들이면 여론 통제하지 말고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꾸 그 뭐 다른 데 뜨는 거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한 거니까 뭐 전혀 없는 걸 갖다가 막 갑자기 사람 몰아세우고 이 뭐 루머 생성해내고 악플 달고 하는 게 아니잖아. 자연스럽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뭐야 이게. 어? 아이 속상하네 정말. 밤양갱 비비 코첼라
아니 뭐 비비는 워낙 잘하고 굳이 뭐 밤양갱까지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저기 뭐 대단한 어떤 그 가창력이 나오는 노래도 아니니까. When we first started, we started at a place very small in Seoul called Hongdae. The Rose라는 한국 밴드라는데? 나왔던데 바바구트는 구트더라. 르세라핌 대처도 너무 아쉽고 자각을 못하는 게 진짜 너무 한탄스럽다. 아 나 르세라핌 마음에 안 든다. 굉장히 비호감이 돼버렸어. 나따위가 비호감이면 어쩔 건데.